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와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문과 함께 합니다. 왓츠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에 일단은 뉴욕 시장이 반등을 해줬고, 네. 우리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그렇죠. 있죠. 고문님께서 이번 주에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인가, 네.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일단 뭐, 전문가들은 98% 동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는, 동결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어떤 식의 매파 시그널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촉각이 되는데요. 매파 시그널이라는 게 자체가 말로 뭐 경기 회복된다 뭐 이런 것보다 오늘 이제 경제 수정적만치를 내는 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매파 시그널로 지금 뭐 알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이제 지난 1년을 보면요. 작년 3월 달에 임시 금통위를 해갖고 0.5 빅컷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0.25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0.5%에 예, 지금 금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11개월째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최저금리로 갈 때 최장 기록이 17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움직일 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아직 뭐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기조는 그 당시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아직은 좀 좀 이른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제 올리려고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그럴까요? 거냐면 국내 집단 면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방역에 집단 면역에 대한 접종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사실 이주열 총재가요 굉장한 매파입니다. MB 때 이제 한국은행 잠깐 나갈 때도 저금리에 반대하면서 그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주열 총재도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밖에 지금 임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비정상으로 뭐 돌아갔던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가 자기의 지금 뭐 포부라고 올해 1월달 기자회견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의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언제쯤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8월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8월. 이제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소수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9월달에 FOMC 미국 FOMC 한번 보고. 일단 10월 이후에 어떤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는데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뭘까요? 대선. 내년 3월 9일이 대선인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대선 직전에 금리를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정무적인 판단들이 이제 분명히 따랐고 또 임기도 지금 뭐 3월 말이면은 이주열 총재가 이제 요번 임기가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린다면 11월 달, 12월 달에 올려야 되는데 과연 그때까지 경기 회복이 쭉 올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섞여 있는 상황이라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주열 네. 총재의 어떤 뭐 과거의 이제 어떤 뭐 얘기들을 보면 한은 창립 기념일 날 항상 이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인상할 때도 창립 기념날에, 그다음에 2019년도에 하락할 때도 그날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가 6월 12일 날인데 이날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지금 뭐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동결 그러나 이것의 변화. 특히 미국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번 회의에 논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향후에 변동성이 얼만큼 이제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매파적인 이 스탠스가 나타날 것인지 언급이 나타날 것인지 여기에다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매파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뉴욕에서도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금리나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지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고 또 아까 재밌는 힌트는 6월에 한국은행 창립 기념일에 또 힌트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다음 달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